오케이 구글 현관 도어락 열어. 안녕하세요, 후진파파입니다. 아직도 현관문을 들어올 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시나요? 오늘은 일반 도어락을 스마트 도어락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용도 최소 4만원이나 최대 6만원의 비용만 들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집은 삼성 푸시풀 도어락을 사용하고 있지만 밀레, 게이트맨, 코맥스 등 다른 도어락 제품들도 비슷한 원리로 적용할 수 있으니까는 끝까지 영상 봐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제품을 알아보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먼저 와이파이 릴레이 제품이 필요한데요. 이 제품은 인터넷 통신을 이용해서 이 두 접점을 연결해주거나 끊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 구매를 하시면 대략 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도어락 회사에 통신팩과 리모컨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도어락 회사가 통신팩과 리모컨을 판매하고 있고요. 저희 집 도어락을 살펴보면 거실 월패드에서 현관 도어락 문을 열어줄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도어락 케이스를 이렇게 열어보면 통신팩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통신팩이 수신부고 거실 월패드 쪽에 송신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리모컨을 더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리모컨을 추가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뭐 연동이 되지 않다고 하면 각 제조사별로 통신팩과 리모컨을 판매하고 있으니까 제조사에 문의하셔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 푸시풀 도어락의 경우에는 이렇게 끼우는 곳이 별도로 있어서 통신팩을 끼운 다음에 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등록 버튼을 3초간 누르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현관 비밀번호와 별표 버튼을 누른 다음에 다시 리모컨의 스위치를 3초 동안 눌러주면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제가 수신 거리를 한번 실험해 봤는데 아주 먼 거리까지 리모컨이 잘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 다음은 필요한 작업이 이 리모컨을 분해를 하셔야 합니다. 리모컨을 분해하는 방법은 여기 틈이 보이는데 이 틈을 제끼게 되면은 이렇게 기판이 보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푸시 버튼 스위치가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에는 4개의 접점이 있습니다. 이 4개의 접점 중에 2개의 접점이 붙으면 이 리모컨의 스위치가 붙는 형태인데요. 연결된 두 선을 활용해서 어떤 선이 접점인지 확인을 해주세요. 삼성 리모컨의 경우에는 이 밑에 부분 두 선이 접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접점이 이루어진 거는 이렇게 리모컨에 불이 들어오게 되면 스위치가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전선을 이용해서 각각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땜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저는 납땜기가 없어서 글루건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와이파이 릴레이와 이 리모컨 두 저점을 연결해야 되는데요. 리모컨에서 연결한 각 두 선을 릴레이에 연결하시면 되는데요. COM, NO라고 적혀있는 그 두 선에 각각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핀 잭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5핀 잭으로 충전하는 스마트폰을 연결하시면 전원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와이파이 릴레이를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에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먼저 스마트 라이프라는 어플을 설치해 주시면 되고요. 스마트 라이프라는 어플을 여시면 이렇게 우측 상단에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콘센트 와이파이로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화면에 따라서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거는 다음 눌러주신 다음에 리셋 버튼이 채널 1번의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채널 1번의 스위치를 꼭 눌러주시면 불빛이 깜빡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을 눌러주시고 표시등 깜빡이 확인, 잠시 후에 등록이 완료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연필 모양을 눌러서 저는 현관도어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면이 뜬 상태에서 저는 채널 2에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면 작동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스위치하고 연동이 돼서 도어락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여기서 설정에 가셔서 디바이스의 모드에 들어가시면 눌러보시면 셀프락, 모멘타리, 인터락이 있는데요. 여기서 모멘타리를 눌러주시고 확인, 그 다음에 모멘타리 타임을 0.5초로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름을 현관 도어락이라고 설정하겠습니다. 스마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원클릭 실행인데 원클릭 실행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원클릭 실행, 그 다음에 기기 실행, 여기서 현관 도어, 그 다음에 현관 도어락 을 ON 하는 거를 저장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에서 이름을 현관 도어락 스위치라고 저장해 주십시오. 이렇게 눌러주신 다음에 위젯 설정을 할 건데요. 위젯을 눌러주시면 스마트 라이프라고 보이실 겁니다.
스마트 라이프를 눌러주신 다음에 원클릭 실행을 꼭 눌러주신 다음에 화면을 추가하게 되면 이렇게 금방 등록했던 현관 도어락 스위치가 있는데요. 이 현관 도어락 스위치를 어플을 열지 않고 이렇게 눌러주시면 바로 실행이 가능합니다. 음성 명령을 위해서는 구글홈에 들어가셔서 이렇게 왼쪽 좌측에 플러스 버튼, 기기 설정, 그 다음에 구글 호환 가능 눌러주신 다음에 스마트 라이프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스마트 라이프를 다시 눌러주시면 스마트 라이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뒤로 가기 눌러주시면 쭉 내려보시면 현관 도어락 이렇게 불이 현관 도어락의 스위치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관 도어락을 누르게 되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스위치가 작동을 하게 되죠. 루틴에 가서 설정해 보시면 루틴이라고 있습니다. 루틴을 누르신 다음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서 그 다음에 음성명령의 시전조건 추가를 음성명령을 현관 도어락 열어줘 이렇게 완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작업 추가를 현관 도어락 스위치 이렇게 완료하신 다음에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오케이 구글 현관 도어락 열어 오케이 구글 현관 도어락 열어